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2회 RC 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2-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먼스 시장님께 제 아이들은 5살 때부터 클라크 수영센터에서 수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심혈관도 좋은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영대회는 이웃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수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부모들이 협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제 가족이 수영장이 10월부터 폐장될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 아이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닫겠다는 제한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수영장을 폐장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과 열성적인 운동선수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폐장이 시 예산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알지만 수영센터는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여가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시의회가 그것의 폐장을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데이빗 로빈슨 드림. 이 글 실전 2-18의 소재는 수영장 폐장 계획 재고 요청입니다. 수영장이 10월부터 폐장하는 계획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수영장 폐장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2-1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쾌한 가을 오후였다. 태양은 변해가는 나뭇잎을 비추며 밝게 빛났다. 내 두 마리 강아지 버디와 이바에게 산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바로 산책이었다. 나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때였다. 조깅하는 동안 폐에서 시원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평소에 걷는 구역이 학생들로 붐벼서 나는 다른 길로 갔다. 내가 혼잡한 대로 옆 모퉁이를 돌았을 때 두 마리의 강아지가 모두 내 양옆에 서서 자신들의 따뜻한 털로 덮인 몸을 내 요가 바지에 누름으로써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나에게 경고했다. 두 마리 모두 털을 등에 세운 채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올백으로 넘긴 머리와 검정색 코트에 큰 매부리 코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덩치가 큰 남자였다. 그가 나를 금방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냉기가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이제 나의 폐를 불태웠다. 이 글 실전 2-19의 소재는 강아지들과 산책 중 일어난 일입니다. 가을 오후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즐거움을 느끼던 아이가 평소 걷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순간 금방이라도 자신을 공격할 것만 같은 남자를 보게 되어 무서워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딜라이티드에서 스퀘어드입니다. 따라서 실전 2-1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환경에서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학습한 사회성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일부 유치원은 사회성 기술과 놀이보다 학습 자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부모들이 유치원 환경이 아이에게 꼭 맞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원 환경을 적절히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직접 해보는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가장 잘 배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너무 많은 학습용 연습 문제지를 다루는 유치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흔히 자신의 아이가 글자 B를 여러 번 쓴 페이지를 보며 기분이 좋지만
아이의 소근육 운동 기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 과제를 완성하며 극도로 좌절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막대기로 모래 위에 글자를 그리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이 글 실전 2-20의 소재는 취약전 자녀를 위한 교육 환경입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환경에서 놀이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성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유치원이 학업 자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기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측면에서 아이에게 꼭 맞는 유치원 환경인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을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취약전 자녀에게 놀이의 기회가 부여되고 사회성 기술을 발전시킬 교육 환경을 찾아주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2-21입니다. 밑줄친 The Butterfly Flapped Its Wing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것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새와 개코 원숭이는 자기네 집단의 다른 개체들에게 포식자의 접근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언어는 다소 무언극 비슷하게 개념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만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들 중 거의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침팬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왔는데 침팬지는 실제로 100개에서 200개의 단어의 어휘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패턴으로 단어짝을 연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침팬지의 어휘는 규모가 작고 구문이나 문법, 즉 우리로 하여금 적은 수의 언어적 토큰으로부터 매우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들의 언어 능력은 두세 살짜리 인간의 언어 능력을 결코 능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나비가 날개를 퍼덕인 곳이다. 인간의 언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미묘한 언어적 한계점을 넘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언어는 추상적인 실체나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 밖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게 한다. 이 글 실전 2-21의 소재는 동물과 인간의 언어입니다. 나비가 날개를 퍼덕거렸다는 것은 작은 변화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동물도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 전달할 수 있고 인간처럼 언어 규칙을 사용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는 반면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추상적인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인간의 언어는 동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발전된 의사소통 형태로 진화했다. Human language went beyond the limitations of animal languages to evolve into more advanced forms of communication.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2-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2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결코 최악의 악몽에 직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적 현상인 땀이 젖은 손바닥과 바싹 마른 입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두려움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종종 방해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인류가 정말로 두려움 없는 천성을 타고났다면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취약한 피조물에게 공포를 느끼는 성향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도록 재촉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진화의 획득물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감행할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사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노력에 너무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걸지만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가끔 효과가 과도한 브레이크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 이글 실전 2-22의 소재는 두려움의 기능입니다. 두려움이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게 하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감정임을 강조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두려움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깨끗한 공기와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불행하게도 인간 활동의 결과로 수생 환경은 산림 벌채 지역에서 나오는 과도한 퇴적물, 도시와 농경지로부터의 오염수, 그 밖에 인간과 동물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면서 악화되고 있다. 습지대는 육지와 물의 경계면에 위치해 있어서 고지대에서 들어오는 물과 퇴적물을 가로챈다. 이러한 위치에서 습지대는 과도한 영양분이 퇴적물 속에서 저장 또는 병용되거나 혹은 성장을 위해 식물에게 흡수될 수 있는 천연 여과 장치 역할을 한다. 오염물질, 예를 들어 농약과 중금속은 퇴적물과 결합하거나 육어수에 용해되거나 식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덜 해로운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습지대의 초목 또한 육어수의 속도를 늦추고 퇴적물을 가두는데 그렇지 않으면 퇴적물은 바다 쪽으로 흘러가 해양에서 물의 탁도와 퇴적작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글 실전 2-23의 소재는 습지대의 역할입니다. 습지대는 육지와 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지대에서 들어오는 물과 퇴적물을 가로채고 천연 여과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천연 정수 장치로서의 습지대의 역할 The Law of Wetlands as a Natural Water Purifiers입니다. 따라서 실전 2-2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해에 세계적으로 점차 많은 분리의 벽이 건설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65개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거의 4만 킬로미터의 벽과 담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측통들은 현재의 전 세계적인 장벽 확장에 대해 자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체로 그것 장벽의 존재가 분열과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추정된다. 특히 인구 밀도가 더 높고 사회적 다양성이 더 강조되는 도시 지역에 세워진 벽은 정치적 분열, 생태학적 악화, 인간의 고통 면에서 심한 피해를 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숙자와 난민들은 어떤 벽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여 자주 비정규 민병대에 의해 위협당하고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됐고 주경찰에 의해 붙잡히거나 쫓겨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끔찍한 시련을 견뎌왔다. 전쟁 지역에서 전쟁은 벽 뚫기 기술을 점점 더 사용하고 있다. 때때로 벽은 들먹여지고 약속되고 논쟁되고 도전받고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보호용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부여하는 보호는 항상 상당한 정도로 선택적이다. 이글 실전 2-24의 소재는 벽의 의미입니다. 많은 벽이 건설되면서 벽의 존재로 인해 분열과 불평등이 조장되고 정치적 분열, 생태학적 악화 등 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벽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벽, 사람들을 밖에 두는가 아니면 안에 두는가 Words, do they keep people out or in? 입니다. 따라서 실전 2-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2-25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2018년과 2019년 소매전자상거래 상위 10개국 매출액과 2년간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준다. 10개국 모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매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소매전자 상거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영국, 일본, 한국의 소매전자 상거래 매출액은 1천억 달러가 넘었지만 일본의 2년간 소매전자 상거래 매출액 변화 비율은 10개국 중 두 번째로 작았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모두의 독일의 소매전자 상거래 매출액은 프랑스의 그것보다 컸지만 프랑스는 2년에 걸쳐 독일보다 더 큰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인도, 러시아 모두 2018년과 2019년 500억 달러 미만의 소매전자 상거래 매출액을 보여주었지만 표에 실린 10개국 중 인도는 가장 큰 소매전자 상거래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글 실전 2-25의 소재는 소매전자 상거래 매출액입니다. 일본의 2년간 매출액 변화 비율은 10개국 중 가장 작았으므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2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2-26입니다. 썬블리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썬블리크는 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사는 수면에서 먹이를 먹는 물고기로 유속이 느리고 잔잔한 물을 좋아한다. 그것은 1980년대 중반 햄프셔의 수족관에서 방류되어 영국의 민물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주의 호수, 강, 개울에서 기록이 되고 있으며 확산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썬블리크는 밝은 은색이고 가슴 지느러미가 끝나기 직전에 희미해지는 불완전한 측면선을 통해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이 종은 매우 빠르게 성어 크기로 성장하며 태어난 지 1년 만에 번식이 가능하다. 봄철과 여름철에 무더기로 알을 수초에 단단히 붙여서 낳고 그 다음에 수컷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알을 지킨다. 이글 실전 2-26의 소재는 물고기 썬블리크입니다. 빠르게 성어 크기로 성장한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성어 크기로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2-27입니다. 리지우드 커뮤니티 센터 우쿨렐레 클래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지우드 커뮤니티 센터 우쿨렐레 수업. 리지우드 커뮤니티 센터 우쿨렐레 수업에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8주간의 수업은 11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 코드, 튕기는 패턴 그리고 코드표 읽기를 배울 것이므로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많은 재미있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는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연령대는 12세 이상, 수업시간은 60분, 비용은 $70. 추가 정보로 환불이나 보충수업은 없습니다. 수강생은 수업 첫날 전에 수강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수강생은 자신의 우쿨렐레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는 대여용 우쿨렐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등록하시려면 724-822-446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글 실전 2-27의 소재는 우쿨렐레 수업입니다. 대여용 우쿨렐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필요시 수강생에게 악기를 대여해 준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2-28입니다. 2022 마릴라이프 티셔츠 디자인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 해양생물 티셔츠 디자인 대회. 2022 해양생물 티셔츠 디자인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여러분의 창의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은 2022년 공식 해양생물 티셔츠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규칙. 디자인이 티셔츠의 앞면에 나오게 합니다. 디자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디자인은 해양 야생동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컬러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글꼴은 상업적 생산에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 작품은 JPEG 또는 PDF 파일로 티셔츠 디자인 골뱅이 marinelife.org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출품 이메일은 제목에 2022 마린라이프 티셔츠 디자인 컨테스트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는 독창성, 메시지의 명료성, 예술성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제출 마감일은 7월 3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 이 글 실전 2-28의 소재는 티셔츠 디자인 대회입니다. 디자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번 디자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2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29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일단은 4번의 컨트라스팅을 컨트라스트로 수정하십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밝고 차가운 날에 시베리안 허스키가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개가 하도록 길러진 일을 할 때 그 얼굴에서 실제로 기쁨을 볼 수 있다. 허스키는 그것의 삶의 목적, 즉 그것이 의도된 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허스키의 궁극적 목적, 그리스어로 방향 또는 목적은 즉 인간이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사육한 이유는 인간을 위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달리고 썰매를 끌고 찬 기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육된다. 그 이미지를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느 더운 여름날 허스키가 인간 보호자 곁에서 천천히 걸어가야만 할 때의 허스키와 대조해보라. 그것의 얼굴은 약간 처져 풀이 죽어있으며 입은 벌리고 혀는 입의 한쪽으로 흐느적거리면서 늘어져 있다. 이 대조는 각각의 허스키는 자기의 생리에 적합한 환경에서 달리고 끌고 사람 곁에 있을 때 잘 자라고 있다는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특징들은 허스키가 잘 자라고 있다는 독자적인 측면의 일부이다. 이 글 실전 2-29의 소재는 허스키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4번 컨트라스팅을 쓰면 컨트라스팅이 동명사 주어가 되어 뒤에 수로동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라스팅을 컨트라스트로 고쳐 명령문의 형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2-2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0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진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의 에디큐트를 인에디큐트로 수정하십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정서적 문해력을 포함할 때가 왔다. 감정은 인간으로서 배우고 사는 것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과목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감정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자가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인하며 인지적 문해력에만 계속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서 감정이 다루어질 때 그것은 인지적 문해력의 말로 된 언어를 사용하여 행해진다. 이러한 언어는 초등학생에게서 심리적 전문가로의 위탁이나 정신의학적인 약물 개입이 필요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서 입증이 되듯이 그 과업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정서적 문해력을 도입하고 주로 비언어적인 감정생활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오늘날의 학교 행동 문제의 상당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글 실전 2-30의 소재는 정서적 문해력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감정을 다룰 때 보통 인지적 문해력의 말로 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결과 초등학생에게서 심리적 전문가로의 위탁이나 정신의학적인 약물 개입이 필요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그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에디큐트를 인에디큐트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2-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5번 Unfamiliarity를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와 시안 그리고 다른 모든 고대 대도시와 같은 곳은 인간이 환경과 그리고 서로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극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도시 정착지에서 낯섦은 인간관계의 척도가 되었다. 최초의 도시들은 가장 큰 가족 같은 마을보다 더 컸고 그 정착지로 이주한 사람들은 바로 그 첫날부터 타인에 대한 의심을 억눌러야 했다.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빽빽하게 붐비는 지역에 적응해야 했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의례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를 협상해야 했으며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관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의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낯선 사람과의 마주침은 더 이상 공동 부엌에 이따금 신혼자를 추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 오고 가면서 도시를 드나들었다. 그들이 일하고 놀고 물건을 살 때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관계의 명분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했다. 이걸 실전 2-31의 소재는 고대 대도시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고대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억누르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협상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불협화음도 받아들여야 했으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계속 드나들게 되면서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관계 명부를 끊임없이 갱신해야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낯섦 Unfamiliarity입니다. 따라서 실전 2-3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4번 A Negative Implicit Attitude Towards the Product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케이크 믹스 파우더 출시 이면의 이야기는 무의식적인 소비자 태도의 결과로 생긴 사후 합리화의 완벽한 예이다. 문제의 제품은 매우 변변찮은 판매량으로 출발했다. 시장 조사 동안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장점, 준비하기 빠르고 쉬운 이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인위적인 맛도 또한 언급했고 이것을 그들이 왜 그것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케이크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맛보고 나면 블라인드 테스트, 그들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케이크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사실상 그것의 맛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투사법은 주부들이 그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가족을 위한 케이크처럼 특별한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그들의 무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위적인 맛이라는 의견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에 대한 전형적인 사후 합리화였다. 이글 실전 2-32의 소재는 사후 합리화입니다. 케이크 믹스 파우더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인위적인 맛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맛의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제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케이크 믹스 파우더의 인위적인 맛에 대한 의견은 사후 합리화의 예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 A Negative Implicit Attitude Towards the Product입니다. 따라서 실전 2-3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 Bare Adaptations That Are Designed to Promote a Greater Good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체온 조절을 위한 다양한 기제를 진화시켜왔다.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면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보내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식힐 수 있다. 우리가 따뜻해질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피부 표면의 털은 곤두서서 몸 가까이에 있는 더 따뜻한 공기층을 가두고,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의 근육은 우리가 떨 때 부지불식간에 수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놀랍게도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 군집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가장 잘 연구된 사례는 꿀벌로서, 그 사례에서는 더운 날 일부의 일벌들이 물을 벌집으로 가져와서 각 개체의 벌집에 뿌리는 일을 맡아서 증발에 의해 벌집이 안으로부터 식게 하는데, 이는 곧 군집이 땀을 흘리는 셈이다. 겨울에 벌집이 너무 추워지는 경우에는 다른 일벌들이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각자의 비행 근육을 빠르게 진동시킴으로써 여러분 몸 안에 떨리는 근육처럼 행동한다.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힘든 이 활동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집의 다른 벌들은 열을 내는 벌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왕복해서 꿀을 실어 나른다. 따라서 타세포의 신체와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 군집 모두에서 구성 요소는 더 큰 이익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적응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 실전 2-33의 소재는 구성 요소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양한 기재를 사용하여 덥거나 추울 때 체온을 조절하듯이, 사회생활을 하는 군집 곤충인 꿀벌도 덥거나 추운 날 벌집 안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더 큰 이익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적극성을 지니고 있는 Bare adaptations that are designed to promote a greater good입니다. 따라서 실전 2-3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1번 Presuppose the very notion we set out to define에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무엇인가? 여기 우리 모두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개념과 물리학이 요구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과 물리학자 모두 우리에게 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시간을 시, 분, 초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를 그것들이 측정하는 대상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공간을 미터나 야드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공간은 미터나 야드로 같은 정확도로 측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이 공간을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인지 묻는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정답은 공간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히 정확한 단위 세트는 없다는 것이고, 야드와 미터 똑같이 유용하다. 같은 이유로 어떤 것도 공간을 정의하거나 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초, 세기, 천년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양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원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양으로 표현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속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다. 우리의 정의는 우리가 정의하기 시작한 바로 그 개념을 전제로 삼을 것이다. 이 글 실전 2-34의 소재는 시간의 정의입니다. 시간을 정의할 때 시, 분, 초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를 시간으로 착각하는 것이며, 그 시간을 지속이라 정의하는 것도 지속은 곧 시간의 지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의하면서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순환 논법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가 정의하기 시작한 바로 그 개념을 전제로 삼을 Presuppose the very notion we set out to define입니다. 따라서 실전 2-3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에서 눈길을 끄는 봉우리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구 역사의 또 다른 면에 갑자기 초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다. 이빨처럼 생긴 그것들의 모양은 퇴적 작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들은 침식, 즉 암석을 차츰 닳게 하여 그 이력을 없애는 물리적이며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 조각되고 있다. 지구는 한 손으로 자기의 역사를 쓰고 다른 손으로 그것을 지우며
우리가 시간을 더 거슬러 갈수록 삭제가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의 행성은 45억 4천만 년 전에 합쳐져 형성되었으나 지구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은 불과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 오래된 암석이 존재했음이 틀림없지만 그것은 침식되었거나 묻혀서 변성작용을 통해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변했다.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금,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산, 바다, 나무, 그리고 동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몇몇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며 어떤 멀리 떨어진 캐나다 혹은 시베리아의 산 중턱에서 여전히 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지구 역사의 첫 6억 년은 우리 행성의 암흑시대가 되었다. 이글 실전 2-35의 소재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퇴적작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침식으로 인해 조각된 것으로 지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구의 역사만큼 오래된 암석이 존재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침식되었거나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여 지구 역사의 첫 6억 년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를 거미의 거미줄치기와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로도 과학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로도 언어가 결코 본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C번 단락입니다. 거미의 거미줄치기는 다른 본능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종의 어느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시, 투입 또는 간섭 없이 발육 과정에서 나타난다. 거미들은 거미줄치기를 수행하는 기능 보유자 거미에 접촉하든 그렇지 않든 거미줄을 친다. B번 단락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결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의 어떤 입력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많은 입력이 있어야 한다. A번 단락입니다. 아울러 언어 노출은 정상적인 인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 뚜렷한 다양성을 낳게 된다. 즉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 보호자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의 언어를 말하며 자란다. 서아프리카 언어인 올로푸어에 노출된 아이는 올로푸어를 말하며 자라지만 북부 이탈리아 롬바르디에 사는 아이는 롬바드어를 말하며 자랄 것이다. 이글 실전 2-36의 소재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접하는 것이 필요한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본능과는 다른 것이라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거미의 거미줄치기는 발육과정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본능이라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하고 B 초반에 있는 인디스 웨이로 C의 거미의 거미줄치는 방식을 가리키며 인간의 언어가 발생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 끝으로 인간의 언어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접하는 다양한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실전 2-3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거나 제시하기 위하여 한 영역의 어떤 것을 다른 영역의 관점에서 다시 묘사하는 사례들로 넘쳐난다. 예를 들어 그녀의 삶은 카드로 조립한 집이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주거지를 짓기 위해 놀이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작은 미풍, 손가락으로 살짝 미는 행동 혹은 그 방의 진동으로도 그 집이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허술한 계획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B번 단락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삶에서 혼란에 빠진 관계 및 경제적인 격변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은 전체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여러분은 또한 그 은유 표현이 상투적인 문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터인데,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매우 널리 사용되어 독자들에게 더는 신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A번 단락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이게 좋은 은유인가? 우리가 그 상투적 문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시할 더 나은 비유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C번 단락입니다. 다시 말해, 테니오 베스트리 셀레브라시오, 즉 여러분의 청중을 알라. 서로 다른 말을 솜씨 있게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은유의 강점과 그 한계, 즉 그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발휘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이해하면서 그 은유 표현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글 실전 2-37의 소재는 청중에 따른 적절한 은유 구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시하려고 은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넘쳐난다는 도입과 함께 카드로 조립한 집에 은유를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 앞에 언급된 내용을 디스로 지칭하며 그 은유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 B가 이어져야 하고, B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은유가 상투적 문구가 될 개연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B 다음에는 그 상투적 문구를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더 나은 비유를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실전 2-3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집단의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표지이다. 대중매체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억양과 방언이 둘 다 사라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인류 역사 동안 그것들은 지방화되었다. 여러분이 보기 드문 천부적인 흉내쟁이가 아니라면 그것들은 꾸며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쯤 굳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과 똑같은 억양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컸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몸짓, 언어의 형태를 바꾸어 집단에 맞추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물론 이것의 이면은 우리가 우리처럼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또한 방언 선언은 남아있는 혈연 인식 체계인 것 같다. 이 글 실전 2-38의 소재는 방언으로 인한 소속감입니다. 방언은 집단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표지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방언에는 지방성이 있으며 꾸며내기 어렵고 청소년기쯤 굳어진다는 내용이 2번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고, 2번 다음의 문장부터는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억양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크며 우리는 집단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흉내내고자 하고, 반대로 우리와 다르게 들리는 사람은 신뢰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서 2번 뒤에 기술되는 내용이 이러한 증거의 예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3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축된 환경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여러분은 공원 산책이나 길거리 시장 방문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또는 부정적인 면에서 혼잡한 도로를 건너는 것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생물학이 생태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널리 퍼진 가정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에 귀속시킬지도 모르는 비난의 정도와 우리가 나쁜 건강에 대한 치료법이 약이나 수술이라고 가정하는 정도에서 명백하다. 우리는 치료약에 막대한 양의 희소 자원을 소비하고 우리의 예방 조치들도 또한 대부분 생물학적인 것, 즉 예방 접종이다. 그러는 동안 내내 우리는 일부 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똑같이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글 실전 2-39의 소재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글 초반에서 구축된 환경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음 주어진 문장을 통해 그 흐름을 바꾸어 생태학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이 있음을 알린 후 그 사례를 제시하는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뒤에 문장에 나오는 this assumption이 주어진 문장에서 기술된 widespread assumption을 가리키고 있고 3번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3번 앞의 내용과 다른 흐름이므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2-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가장 초기 영화에서부터 현대의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영화에서의 동작, 사건, 그리고 대화에 대한 관객의 믿음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음악은 등장인물이 지금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혹은 기만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이 위험한 것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아니면 해악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관객에게 암시해준다. 음악은 간접적으로 현혹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 영화 속 세계의 일부가 아닐 때 작곡자는 자신의 음악에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한다. 만약 관객이 영화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미묘하거나 교묘한 접근 방법이 채택된다. 대부분의 설득 형태와는 달리 영화 음악은 관객에게 그들의 믿음을 조종하도록 드러내놓고 요청하지 않는다. 대신에 관객은 동작, 등장인물, 그리고 대화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미묘하게 형성하는데 음악이 하는 역동적인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관객이 음악에 대해 거의 혹은 아예 지각하지 못한 채 영화관을 떠난다. 이 글 실전 2-40의 소재는 영화 음악의 역할입니다. 영화 음악은 영화의 서사적 요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혹하면서 관객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를 위해 미묘하게 관객에게 접근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interpret가 그리고 빈칸 B에는 noticing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2-40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1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석 연료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라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협력자에 더 가깝다. 우리가 결국 알게 될 것처럼 그 협력 관계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크게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종류의 경제 성장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물론 이론적인 경제학자의 대답은 어떤 특정한 원자재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다 써버리면 누군가가 대체물을 개발할 동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되게 멋진 대형의 제재용 통나무를 거의 다 써버리면 누군가가 합판을 발명하듯 이는 과거의 사실로 입증되었으나 그것이 화석연료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 화석연료는 도초에 있고 값이 싸다는 점에서 거의 틀림없이 특별한 경우이다. 전쟁은 석유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지 우유나 반도체나 목재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전 2-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의 less를 more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의 다 써버리기 시작하면 그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파괴되므로 우리 삶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며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석탄이 아니라 석탄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제프리 삭스는 주장한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화석 연료가 그 규칙의 예외, 즉 한 번만의 강렬한 성장 기간을 지지했던 한 번만의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적어 더 많아 보인다. 어쨌든 우리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나아가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글 실전 2-41에서 42번의 소재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가능성입니다. 화석연료가 뒷받침한 것과 같은 경제성장에 재생가능 에너지가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화석연료의 대체물이 있을 가능성은 분명하지 않다는 글의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는 아직 화석연료의 대체물을 찾지 못했다. We have not yet found the replacement for fossil fuel입니다. 따라서 실전 2-4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2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화석연료의 대체물이 개발될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화석연료가 한 번만에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했던 한 번만의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 내용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2번의 레스를 모아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2-4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3에서 2-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매트는 학교를 중퇴하고 접시 닦는 일을 했다. 볼티모어의 한 선장이 그를 캐빈보이로 고용했을 때 그는 겨우 12살이었다. 선장은 그 고아에게 읽고 쓰고 배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배우 선장이 죽었을 때 매트는 다시 혼자였다. 그는 워싱턴 DC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는 로버트 E. 피어리 선장을 만났는데 그는 리카라과를 가로지르는 운하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매트를 만났을 때 그는 18세의 아이가 항해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그는 그 10대를 자신의 개인 시종으로 고용했다. D번 단락입니다. 그들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지낸 2년 동안 북극권을 탐험하려는 피어리의 미래의 목표는 매트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1895년에 그들은 그린란드로 재난이 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간신히 겨울을 넘겼다. 그들이 한 이누이트 부족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을 때 매트는 그들의 어려운 언어를 숙달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 그는 또한 개썰매, 카약, 이글루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혹독한 북극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현지인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피어리는 그의 시종이 북극에 이르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실전 2-43에서 2-45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몇 번의 시도에서 실패한 후 1908년에 그들은 지구상의 최북단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시작했다. 그 두 사람은 영하 65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을 무릅쓰고 얼음 벌판을 통과하고 크게 벌려진 틈을 가로질러 우뚝 솟은 빙하를 넘어 힘겹게 나아가며 북쪽으로 개썰매를 몰았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물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피어리 선장은 기신맥신에 있어서 매트는 계속해서 나아가 북극에선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러고 나서 피어리를 데리러 돌아갔다. 그 선장은 자신의 시종이 첫 깃발을 꽂은 것에 몹시 화가 나 그 후 영원히 그에게 말을 하기를 거부했다. B번 단락입니다. 그 일행은 본국으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았다. 자랑스러워한 미국인들은 가두 행진과 환영연회로 피어리 선장을 축하했고 그에게 북극에선 최초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아무도 매트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북극에 처음으로 도달한 사람이 바로 매튜 헨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니었거나 피어리의 시종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더 일찍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정 후 약 35년이 지나 매트는 마침내 명예 훈장을 받았다. 이글 실전 2-43에서 2-45의 소재는 세계 최초로 북극에 도달한 매튜 헨슨입니다. 실전 2-43에 대한 해설입니다. 주어진 글 A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피어리 선장이 니카라과를 조사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 매트를 만나 그를 자신의 시종으로 고용했다는 내용 다음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그들이 2년 동안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D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 마지막 시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C가 그 뒤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트가 북극의 깃발을 꽂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일행이 환영을 받으며 미국에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D, C, B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2-44회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4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가르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D, E는 모두 매트를 가르키고 C는 피어리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3번이 지칭하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르죠. 따라서 실전 2-4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2-45입니다. 윗글에 매트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에서 피어리는 매트가 첫 깃발을 꽂은 것에 화가 나 그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매트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북극의 첫 깃발을 꽂고 나서 피어리 선장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2-4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